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원이고 다음 시간까지는 투입니다. 투요? 네. 그러면 원이랑 투는 원, 투다 했어? 아, 둘다안 했네? 감기에 걸려서 안 했다. 와, 오래 갔다 왔다. 자, 빨리 앉아봐. 예. 그래서 니키야, 너 우울해 보인다라고 해보고 싶으면 불러 부르는 거죠, 이름 부르는. 니키, you look down, 그렇죠? Nikki, you look down. 넌 다운돼 보인다. 그 다운의 뜻은 아래로란 뜻도 있지만 뭐겠어요? 우울한 이란 어떤 식이겠죠? 우울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때뭐 했냐? look 뒤에 어떤 식어 하면 어때 보인다. 그럼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You look happy 하면 너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뜻이고, 넌 배고파 보인다 하고 싶으면 You look hungry. hungry도 어떤 식? 배고픈, 행복한. 너 화나 보인다. You look angry.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이런 식으로 행복한, 배고픈, 화난, 슬픈 뒤에 어떤 식 넣으면 누가 네가 어때 보인다 할때 써먹는 건데, 여기서는 우울해 보이니까 You look down 돼요. Nikki, you look down. 그랬더니 휴. Tired? You look tire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난 피곤해. I'm tired. 넌 건강해 보여. You look healthy. Phew, I'm tired. You look healthy, Tony.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한, 힘든 뜻이죠. 피곤한, 힘든 같은 뜻이고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am, are, is가 있죠. 붙이면 합쳐져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된다. 어떤 앞에 비동사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 healthy의 뜻은 healthy의 뜻은 공부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건강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보소 또 어때 보인다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I'm tired. You look healthy, Tony. Phew, I'm tired. You look healthy, Tony. 네, 니키는 운동을 별로 안 하고 토니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니키는 쉽게 피곤해하는 거고 토니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I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뭐라고요? I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Thanks. I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네, practice의 뜻은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런 거 없죠. 오케이. 나는 연습합니다. I practice라는 하다시죠. 오케이. 무엇을? 태권도. 얼마나 자주? 오케이. 태권도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매일 무엇을 연습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오케이. practice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투가 숨어 있다 묻는 말 만들 때 써먹으면 되니까 무엇을 what 너는 연습하니 practice every day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뭐라고요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I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매일 연습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뭐를 매일 연습하는지 묻고 태권도를 매일 연습한다고 답하는 대화 What do you practice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했더니 I practice every day 라는 말도 할 수가 있겠죠. 묻고 답하는 거. Thanks. I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I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That's why. That's why. 그게 네가 건강해 보이는 이유구나 이 말이죠. 니키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유구나. That's why you look healthy. 그러니까 That's why 뒤에 생겼단 말이야. That's why you look healthy. 오케이. Why의 뜻은 묻는 문장에서는 왜? 이와 같이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이유. 그게 이유구나. That's why. 그게 네가 건강해 보이는 이유구나. That's why you look healthy. That's why. 그래서 Do you exercis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Exercise. C-I가 size 소리 낼 수 있죠. Exercise. Exercise의 뜻은 Do you exercise? 운동하다니까 여기 do를 넣어서 운동하니라고 묻는 거죠. Be, you are. 여기에 뭐, Are you exercise? 이러지 않죠. Are you happy? 이러죠. Happy는 어떤 시니까 Are you happy? Exercise 하듯이니까 Do you exercise? 거죠. Do you exercise? 토니가 니키한테 묻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니키가 Well... That's all. That's all. I like to ride my bicycle after schoo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That's all. Wel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Like That's all. Okay, 그래서 ride my bike의 뜻은 그렇죠. 에? 나의 자전거를 타다 그렇죠. Ride 타다죠. 근데 타, 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죠. 오케이. 그래서 이대다 듣고 싶어.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 뭐 좋아하니? 방과 후에 뭐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 너는 방과 후에 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after schoo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조금만 더. 그래서 뭐라고요? That's all. Wel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That's all.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뭐 하자 표현이에요. 우리 언젠가 함께 타자. Me too. 타다. 우리 뭐뭐 하자. Let's ride together sometime. 그렇죠. Let's ride together.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타다죠 이거 타다.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께 타자. Let's ride together. 같이 타자. 오케이. Me? Me too. Let's ride together sometime. 됐습니까? 오케이. 공부 좀 해오세요.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임식이야. 그래서 뭐 거기다요? That's all. That's all. Okay. 다음. Healthy. Healthy. 너 건강해 보인다. 아니, 너 건강해 보인다. 본문에 나왔던 거. Okay. 그래서 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돼. You should eat healthy food. Okay. 그 다음에. That's why. That's why. Okay. 그래서 뭐 나는 매일매일 태권도를 연습한다 그러니까 이제 니키가 그 말 듣고 That's why you look healthy. 그게 네가 건강해 보이는 이유구나. 이제. 어?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너, 그것이 내가 널 돕지 않았던 이유야. That's why I didn't help you. 오케이, didn't 할 때 didn't는 did not의 줄임말이고요. did는 to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를 돕지 않았던 이유다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현재 돕지 않은 이유가 아니고 과거에 didn't help 했던 이유다니까 don't가 아니고 I don't help you가 아니고 I didn't help you를 쓰는 거예요. That's why. 오케이, 태권도 뭐 태권도죠. 오케이, 그래서 넌 태권도 배우고 싶니? Do you want to learn? Learn? Lear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배우다라는 하나신데 앞에 두 붙이니까 태권도 배우는 것을 너는 원하니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에는 나는 매일매일 태권도 연습해라는 말이 나왔죠. 난 매일 태권도 연습해. 그렇죠. 그 다음에 After school. 오케이. 그래서 방과 후에 저는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Went back. Okay, went는 고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글쎄 나는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 그게 다야 이런 문장이 나오죠. 글쎄 wel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그렇죠. 네, 운동하다 practice 말고 연습하다 말고 운동하다. 이로 시작하는 거. Exercise. 가 하다시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운동하십니다. My 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본문에는 너 운동하니? 라는 말이 나오죠. 너 운동 토니? Do you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연습하다. Practic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하고 싶어. Okay, well은 글쎄란 뜻도 있고 잘이란 뜻도 있어요. Okay, 그 다음에 타다? Ride. Ride. 그래서 He wants to ride roller coasters. Roller coaster in the park. Okay, 그 다음에 본문에는 뭐 나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함께 탑시다 이런 얘기할 때 나오죠. 우리 언젠가 함께 타자라는 말은 뭐 했더라? 그렇죠. Let's ride together some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우울한 down. down. 그래서 언덕 아래로 그 다음에 우울한으로 쓰였죠. 본문에 너 우울해 보이는구나. You look down.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다음 숙제 하시고 하면 되겠네요.